여러분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세요? 제가 지난번에 프랜시스 찬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미국인인데 중국계 목사님이에요. 아주 젊은인 사람과 통찰력 있는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동영상 중에 밧줄 예화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밧줄 한번 우리도 한번 왜 그분의 동영상만 봐야 되냐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.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. 이 빨간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요만큼 살다가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살기도 해요. 저는 10대 아이들도 장례를 지내봤습니다. 20대 아이들도 죽는 걸 봤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요만큼 60, 70, 80, 90을 살아요. 그리고 다 죽어요. 그리고 죽음의 문을 통과했을 때 성경은 그 다음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요. 영원하대요. 영원한 거예요. 영원한 거예요. 제가 이거 다 끝내려면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도 안 돼요. 영원해요. 이거 구입하느라고 돈 많이 들었어요. 이거 영원해요.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걸. 영원 이 밑에 더 있어요. 야, 좀 대강 사라 그랬더니 진짜 많이 샀네.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. 이 삶인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. 여기서 우린 좀 더 잘 사는 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여기서 막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여기서 막 용서 못하고 분노로 살고 그 다음에 영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영혼 가운데서의 인생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. 영혼이 없는 지금의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끝이 끝이 아닌 거예요.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. 정말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이 한 뼘만 안 되는 걸 여기서 잘 살아봤자 영혼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.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딨냐라고 얘기해요. 그리고 실제로 목사 중에도요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. 이건 정말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.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만은 그 나라가 실제적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일 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.